수산 인더스트리는 1983년도, 수산 ENS는 1974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수산 인더스트리는 기계와 전기 분야, 다음에 수산 ENS는 자동제어, 계측제어 분야에 원자력발전소 정비 업무를 시작으로 회사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에 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가는 기술력이 높은 부품을 설계, 제작, 공급하는 그러한 회사로 발전을 했고, 지금은 수산 인더스트리나 수산 ENS 다 해외사업, 그 원자력발전소, 또 일부 화력발전소,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투자사업 등의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수산 인더스트리의 비전, 목표, 뭐 어느 기업이나 다 뭐 비전, 목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주로 정부의 기관 산업,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런 업종에 종사하게 되기 때문에, 먼저 기술을 이렇게 고도화해서 산업 발전에 이렇게 기여하는 첫 번째 목표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 업계에 이렇게 변화가 오고 있는데, 고탄소 배출로 인한 세계적인 기후 환경 변화에 좀 기여하고자,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적으로 기술 개발, 투자를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산 ENS는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부품인 MMIS에 자동화된 PLC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선 준위를 측정하고 감시하는 방사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핵연료를 정밀 점검하는 SFIS라고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마찬가지로 설계, 제작, 공급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많은 핵심 부품을 저희가 새로 개발, 고안해서 발전소 현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1400MW 대용량 원자력 발전소의 터빈을 완전히 분해 점검하는 그런 기술과, 다음에 MMIS라고 해서 원자력 발전소의 이 신경계통입니다. 신경계통에 들어가는 PLC를 우리가 국책과제로 새로 개발해 갖고 정부의 인허가를 취득해서 신울진 1,2호기, 신고리 5,6호기에 적용하고 있고, 향후에 건설되는 발전소에도 적용, 또 해외에도 수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개발 보급 확대,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의 MMIS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품 공급,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신기술 등을 베트남, 또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동, 아프리카 일부에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4차 산업 시대에 맞이해서 드론과 관련된 사업, 다음에 스마트, 그 소규모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자동 제어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해서 이미 요르단에 우리가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사우디아라비아나 개발도상국 해외에 수출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보면, 우리 이제 직원들, 내부 고객이 있고요, 외부 고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고객에게는 고객의 가치를 실현해 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내부 고객인 우리 직원들은 우리 회사에서 일함으로써 회사 성장과 함께 같이 우리 직원들도 성장하는 그런 회사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에너지 관련, 또 신기술, 미래 산업에 대해서 투자하고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스마트 기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최첨단 기술을 모든 그 국가 발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